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누구나 나 볼까? 디마리아도 있구나. 블라우비치 일단 보자. 블라우비치. 블라우비치는 굉장히 볼, 이런 드리블이나 이런 건 굉장히 둔탁한데 공격 센스와 골결, 그리고 헤딩도 좋지 않나? 헤딩이 왜 이렇게 약해 보이지? 그래도 헤딩 기술은 있다잉. 자, 커난도 안정이고 왼발잡이죠. 와, 반대발 사용빈도 낮고 정확도도 낮네. 얘는 무조건 왼발로 쳐야 되네. 근데 어차피 사용빈도가 낮기 때문에 알아서 왼발로 잘 차줄 것 같아. 블라우비치도 여러분들 쓸만할 것 같아. 재밌게 쓸 것 같아. 피지컬도 좋고. 자, 디마리아는 연계 좋죠. 자, 플라이 패스가 좋았던 걸로 기억이 돼. 부계로 디마리아 잘 썼거든요. 핀포인트 크로스도 있고, 백스핀 로빙 패스, 스루 패스, 원터치 패스, 뭐 커브 컨트롤도 있고. 자, 스피드는 그렇게 빠르지 않고 체력도 좋진 않지만은 소소한 멀티 자원이다. 멀티 자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오랫동안 처박혀 생활하다 보니까 대인기피증에 우울증까지 생겼는데 노을이 방송 보니 아이고 왜 그래. 그러지 마. 아이고 감사 땡커. 자, 로카텔리. 로카텔리 수비형 미드필더 플레이메이커네요. 플레이메이커고 수비력이 막 어마무시하게 막 소름끼치게 높은 건 아니네. 하지만 로카텔리 연계 괜찮네요. 연계 나쁘지 않고 드리블도 수비형 미드필더 치고는 막 나쁘지 않네. 드리블도 나쁘지 않고 체력도 80만 넘으면 되지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그죠? 커난도 안정. 로카텔리 뽑아야겠다. 자, 키도 크고 헤딩도 되고. 디마리 갖고 싶은데 수비수만 잔뜩 나옴.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라비오트. 자, 라비오트는 라비오트 슛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저저번 장에는 라이징 슛, 무회전 슛 다 있네. 인터셉트도 있고. 와, 스루 패스, 원터치 패스, 공중 볼 경합, 백스핀 로빈. 와, 얘 뭐 발로 하는 거 다 잘하네. 연계되고 슛대, 중거리 슛. 근데 골결은 좋진 않은데 수비도 나쁘지 않아요. 수비는 그렇게 막 소름 끼치진 않고 CMF니까 뭐. 체력이 좀 CMF치고는 약하다. 체력 좀 많이 올려줘야겠는데. 자, 라비오트도 약간 탐나네. 자, 그리고 얘 누구야? 브레메르. 고난도 걷어내기 인터셉트, 고난도 걷어내기 인터셉트, 대인 방어, 공중 볼 경합, 헤딩 다 있네. 다 있고. 수비력은 그냥 소소하네. 수비력 이거 몇 가지 올라가나 이거?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수비 선택이 몇 가지 올라가지 이거? 거의 80 후반까지 올라가나 이거? 제주맹순이 17법에 딩요 나와서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만해야 돼, 그만해야 돼. 더 이상 하면 안 돼. 자, 보너치는 굉장히 유명한 느린 보죠. 자, 굉장히 느리지만은 느린 만큼 수비 센스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수비 센스도 그렇게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연계가 좋네. 발이 좋네. 자, 블로커 있고. 아, 우리 얘가 여러분들 블로커가 없네. 얘가 블로커가 없다. 블로커 없는 센터백은 제가 안 좋아하죠. 주전 멤버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재미로 할 때 쓰지만은 블로커 없으면 1군에서는 빠져야 돼. 자, 보누치가 블로커가 있네. 인터셉트, 대인방어. 대인방어가 없네? 하나 빠졌네. 자, 이렇게 하나씩 구멍이 있어. 어쨌든 간에 보누치 느린 수비 센터백. 자, 슈체스니. 자, 맥게니는 여러분들 위닝의 아들이거든요. 코나미 아들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블로커도 달려있다. 맥게니, 와, 코나미 아들 인터셉트. 자, 수비형 미드필, 센터 미드필더는 뭐 이 정도면 됐지. 수루 패스 있고, 원터치 패스 있고, 낮은 로빙 패스. 와, 뭐 어쨌든 간에 연계도 나쁘지 않고. CMF 치고는 연계가 별로 좋진 않아. 약간 수비적으로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골격 70까지 올라가네. 70 넘게. 그냥 뭐 수비력도 공격력도 괜찮은데 연계가 그렇게 좋진 않다. 맥게니. 자, 노그리미 씨는 블라우비치, 로카텔리, 라비오트. 전 요 세 개. 요 세 개가 위시. 블라우비치, 라비오트, 로카텔리. 밝은 소년인구라. 국뽕이라길래 들어왔더니 웬 브라질 수비랑 이탈리아 보누치를. 이거 뽑기는 해야 돼. 나왔는데. 아, 브레메르라고. 자, 첫 번째 뽑기. 솔직히 블라우비치만 나와도 나는 만족. 블라우비치랑 라비오트?
신나는 음악. 그렇지. 아 누군가요? 19번 누구야? 19번 누구야? 보누치. 아 연계 좋은 센터백. 오케이 느린 볼 굉장히 매력적이야. 매력적이야. 자 느려서 더 매력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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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매력적이야. 자 보누치 하나 나왔고요. 얘들은 우리 다음에 한번 써보자. 오늘은 뽑기만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유벤투스가 근데 여러분들 선수들이 그렇게 뭐 엄청 소름 끼치진 않는다. 날강도 있었을 때는 뭔가 날강도 때문에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별로 없네. 별거 없어. 아 그때 디발라도 있었고. 우와 5성 또 나왔어. 5성이 맞나? 유벤투스 5성 맞나? 이런 개떡같은 것만 나오네? 다 5성인가 보네? 와 뭐야 브레메르 센터백만 나와! 우리는 병민재가 있다고요. 필요 없다고요 센터백. 야 센터백만 수집하네 이거. 자 마지막. 자 나온 김에 블라우비치. 아 나온다면 블라우비치. 셋 중에는 블라우비치 가자. 아, 갑니다. 윙! 매력 쪽이야. 매력 쪽이야.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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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5번 나왔네 이거 뭐야. 아 로카스텔 오케이. 오 매력적이네. 점 있네. 여드름도 있네. 어 이 정도 매력적이지. 점도 있고 여드름도 있고. 오케이. 자 로카텔리 인정 쿠. 어 음악이 이거 여러분들 뭔가 어 술 마시고 싶은 음악인데? 자 일단 유벤투스는 요렇게 세 마리.